이제 7월에 FOMC가 오는 25일, 26일에 이제 개최가 되는 상황인데요. 이번 옐런의 청문회는 내년 2월 이제 임기 만료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나요? 임기 후임에 대한 그렇죠. 이야기가 있을까요? 네, 실은 뭐 네. FOMC 회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. 내일 새벽 3시나 3시 반 정도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데요.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오늘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적 그리고 기업 어떤 그 고평가 논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는 FOMC로서 기존의 어떤 스탠스가 좀 월가에서 옮겨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. 자, 따라서 이번 7월 FOMC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. 어떻게 알고 계시죠? 7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자산 매각 관련돼서 빠르면 9월 정도는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달 FOMC의 어떤 기대치는 많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. 앨런 의장이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년 2월이죠. 내년 2월이면 FOMC 정말 의장이 바뀝니다.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평가 있겠지만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월가 페이퍼를 보면 캐리콘 백악관 그 NEC 위원장이 이번에 내년 2월 달에 제니 앨런 의장이 혹시 그 어떻게 보면 임기 만료로 인해서 사임을 하면 캐리콘 백악관 NEC 위원장이 FOMC 의장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. 아직까지 이 부분들은 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내년 2월 달에 그 FOMC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 정말 어마무시한 경제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앨런 의장을 재지명할지 아니면 콘 위원장을 정할지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여기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. 자,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제니 앨런 의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.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제니 앨런 의장은 결국 과거의 오바마 대통령과 서로 간에 코드를 잘 맞춰가지고 저금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앨런 의장의 책임이 크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인가요? 그 제니 앨런 의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. 앨런 의장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내년에 나와 손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상당히 좀 다양한 어떤 색깔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. 자, 또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인 플레이인지 몰라도 캐리콘 백악관 NEC 위원장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양비론에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과연 내년 2월 달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인에서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플레이를 좀 바꾸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보겠습니다.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난 시기에 제니 앨런 의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. 2017년도에는 기준금리 3번 올리겠다고 했고요. 3월달, 6월달 올렸으면 어쩌면 9월달과 10월달에는 제니 앨런 의장이 직접 나와서 프레스를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좀 9월달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제적인 조건이죠. 제니 앨런 의장이 내년 2월에 FOMC 연준위원장을 그만둔다면 9월달에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정합니다. 왜냐하면 그 작년 내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달에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그것이 결국 시장의 충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으로 봐서는 9월달에 기준금리 올리고 내년 2월에 빠이빠이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. 따라서 내년 2월 그 연준 의장이 바뀜 관련돼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. 중요한 것은 내일 새벽에 발표될 7월달 FOMC에는 예상보다 그 시장의 기대치가 크지 않고요. 과연 9월달에 올릴지 12월달에 올릴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발표될 내용들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둔감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